이번 주는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한 주도 좀 바쁜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월요일 개장 방송 시작 전에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됐던 미국 증시 분위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어떤 이슈들 확인을 해봐야 될지 마감 시황 확인해보시죠. 지난주 보내왔던 시그널은 어떤 시그널이었나요? 네, 주말 사이 뉴욕 증시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4만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죠. 4만 3.5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도 0.12%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5,300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 상대적으로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07%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큰 이벤트가 없었던 만큼 3대 주요 지수 큰 움직임 없이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우지수가 그래도 4만 선을 돌파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금요일 장입니다. 전체적인 지도로 한번 분위기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어 있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전체 종목 중 52%가 올랐고 나머지는 대체로 내렸습니다. 그만큼 색깔도 뒤섞여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형주의 희비도 조금은 엇갈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약보합 마감을 했고요. 시가총액 2위죠. 애플은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3위에 기록 중인 엔비디아는 2% 가까이 내렸는데요.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조금은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난 가운데 AMD가 1.14%, 엔비디아와는 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대신에 이 AMD의 AI 칩을 탑재한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의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1%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메타가 0.28% 약세, 아마존이 0.5% 강세,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5% 오름세로 금요일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체적인 이 반도체주를 향한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또 현지 시간 22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AI의 열풍을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만큼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도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렇게 금요일장을 끝으로 다우지수 지난주 1.2% 상승하면서 5주 연속 상승세 이어갔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2.1%, 1.5%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이런 강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까라는 질문이겠죠. 일단 전문가들은 다우지수의 추가적인 랠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대체로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의 발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은 2022년, 2023년을 주름잡았던 비관적인 전망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런 비관적인 전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되겠고요. 리젠 손더스 찰스 슈왑의 수석 시장 전략가는 경제 상황 또 디스인플레이션의 추세, 강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제 성장 등이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짐 폴슨 경제학자도 지금의 경제 지표들이 과거 경기 침체 시기에 나타나 있었다면 그 시기도 괜찮게 넘겼을 것이다. 그만큼 경제 지표가 우호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전문가 모두 다우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 상승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 기술주, 대형주 위주로만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다면 이 상승 랠리가 시장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 온기가 확산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말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더해진 강한 경제 성장은 대형주 랠리가 이어지기 완벽한 조건이다. 또한 랠리는 대형 기술주에서 점차
자동차, 금융, 자재, 산업, 에너지 섹터로 확대될 것이다 라면서 온기 확산에 기대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문가들 디스인플레이션 또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강조하고 있는 듯한 코멘트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이 4월 소비자 물가가 긍정적으로 나온 이후 관련 언급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실제 팩트셋이 분석해보니까요. 7분기 연속 기업 어닝콜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언급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4월 지표 하나만 가지고 디스인플레이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콜을 분석해본 결과 기업들도 점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있다.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또 전망들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텐데요. UBS의 코멘트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살아남에 따라 연준이 올해 말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날 UBS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 페드워치2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7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장은 29.6%로 보고 있고요.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64.8%로 보고 있습니다. UBS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7월부터도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다시금 키우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투자 심리도 다시 한번 강해지고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5월을 기점으로 급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이 탐욕 그리고 극도의 탐욕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bearish, 약세장을 예상하는 것들이 줄고 bullish, 강세장을 예상하고 있는 투자 심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가 이렇게 매주 실험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이 bullish, 강세장을 예상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는 반면 bearish, 약세장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의견은 약해지고 있다라는 점, 점차 투자자들의 심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간다면 국내 증시도 이벤트는 없더라도 이 심리에 기반한 훈풍에 같이 올라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의 큰 손인 미국과 중국에서 견고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 오랜만에 배럴당 80달러대로 올라왔습니다. 또 모건스탠리는 올해 원유 수요가 예상밖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의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1.34% 강세를 보이면서 온스당 2,400달러대로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So whatever comes out next week in terms of economic data, if it's good news, there's a high probability that the markets will view that as bad news for pricing. So you might see some volatility next week, depending on how the markets view the economic data.